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평론가들이 뽑은 영평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33회를 맞이한 영평상 시상식에는 영화계를 빛낸 올해의 배우들이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설국열차와 관상이 모두 900만 명을 돌파해 화제를 모은 송강호는 남자 연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왜 꿈보다 해몽이라고 참 민망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000만을 넘지 않고 이정재식이죠. 900만 대 걸린 게 1000만 다행이지 않을까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관상에서 또 다른 얼굴의 수양대군을 연기했던 이정재는 인기상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어떠한 뭐 역할이라든가 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원은 데뷔 이래 처음으로 여자 연기자상을 수상.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을 처음 받아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다음부터는 좀 더 열심히 활동해서 이런 상을 받아도 웃으면서 받을 수 있는 쿨한 여배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결혼도 안 해보고 출산도 안 해봐서 저에게 많은 도전이었지만 소원팀에게 이상의 영광을 돌리고요. 곧 꾸준하게 걸어가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상속자들로 언니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박신혜는 휴먼 코미디 사상 최고 흥행작인 7번 방의 선물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는데요. 훌륭하시고 너무 멋지신 선배님들께서 많이 계셨는데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굉장히 좀 부끄럽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눈으로 연기할 수 있는 눈으로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진구와 정은채는 각각 남녀 신인상을 받았는데요. 대한민국 영화계를 빛낸 배우들의 앞으로의 나날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